송파구가 고물가 시대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자전거를 고쳐 쓰기 쉽도록 수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실 자전거 수리센터는 1998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접근성이 좋은 잠실역 인근에 자리하며 타이어 펑크, 베어링 교체 등 자전거 관련 81종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전 4년 동안 수리 건수는 총 10만 건으로 연평균 2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수리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 누구나 방문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문 인력 4명이 상시 근무하며 다양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시 고무 교환, 펑크 패치 등 총 5종 수리는 무료이며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거역, 마천 등 잠실 수리센터까지 찾아오기 힘든 원거리 지역을 중점으로 출장 서비스를 제시해 구민들이 편리하게 수리받고 일상에서 더 자주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구는 전동 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업도 추진합니다. 기존 23곳에 설치한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을 올해 10곳 추가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신속 견인, 전동 킥보드 주행 안전 교육, 전동 킥보드 관리 서포터즈 운영 등을 실시해 보행 안전에 힘쓸 계획입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교통비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전거 수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경제 부담도 덜고 건강까지 챙기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송파구는 구민들의 작은 필요까지 선제적으로 파악해 실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